되겠습니다. 당기의 충성필승. 질문 장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내가 먼저 가서 질문을 쏠 테니 질병이 동료들을 데려온다. 알겠나?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대장님. 근데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중대장님? 정신 차려, 질병. 내가 충성. 좀 전에 말해주지 않았나? 단계. 질문하러 간다고. 내 말 듣고 있나? 제 나이 54세, 기억이 본네트가 흐릿해서 가물가물 시정하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전문가가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자, 지난주부터 새로운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예인들의 월요병 치료제 두상의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니 뭐 저 그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 뭐 월요병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는 없죠. 네. 월요병은 사실 그 네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지 그렇지. 있고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특히나 월요일은 네.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되는 요일이라서. 아, 오히려 위크엔드구나. 네, 오히려. 아, 좋은 날이네. 좋습니다. 예, 예. 몇 시간 잤어요? 저요? 네. 저한 11시쯤 일어났어요. 어허, 아이고. 늦게까지 얼굴이. 푹 잤습니다. 그렇죠. 충전 네.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뜨거운 인터뷰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님, 최초의 여성 강력 반장. 와. 강남서 최초의 여성 강력계장. 와, 어마어마한 챔피언 벨트를 가지신 박미옥 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와. 어우, 진짜 저는 실제로 봤는데 아, 근사하시네. 너무 멋있으세요. 와, 배우 같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처음 뵀지만 윤태 딴 게 아니고 몸에서 아, 레이저가 아, 나오시네. 예, 뒤에 아우라가 있어요. 그치, 그치. 예, 그러니까. 예. 정소희 아하. 님이 우와, 포스부터가 남다르세요. 멋지세요. 꺄! 이렇게 아하. 보내주셨고. 장문창 님. 네, 형사님, 예고 보고 일주일 전부터 기다렸어요. 보는 라디오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손으로 네, 이렇게 인사해주셨어요. 일주일 전 처음부터 형사님을 기다렸으면 이 사람은 쫓기는 사람은 아니네. 그렇죠? 예, 뭐 잘못한 사람은 없어. 잘못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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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죠. 야, 대단한 이제 저 수식어를 이제 갖고 계신데 혹시나 이 모르는 열렬이들을 위해서 윤태가 그 준비한 게 있죠? 네, 질문 네. 폭격기 윤태진의 프로필 폭격 타임. 그래요. 탕탕. 네, 오늘의 주인공 박미옥 형사님의 프로필을 빠르게 알아보고 토크 나눠볼게요. 네네. 형사님께서는 제가 던지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해주시면 되고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처음엔 교통순경으로 일했다. 맞습니까? 네. 순경에서 경위까지 9년 만에 초고속 승진했다. 맞습니까? 네. 양천서 최초의 마약 수사 팀장이다. 맞습니까? 네. 서귀포 경찰서 형사 과장을 끝으로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 맞습니까? 네. 이야. 그래요. 일단은 저 뭐 형사님 뭐 딴 게 아니고 그니까. 네, 궁금한 게. 오호. 교통 순경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키가 좀 크죠. 어, 네. 그래서 이수신 장군 시청 앞에서 수신호하던 여경이었습니다. 이야,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와. 와, 근데 어떻게 강력계 형사까지 가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시절에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여경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없죠. 예예예. 예, 예. 그게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아. 어허. 그래서 서울청으로 바로 스카웃이 되면서. 여형사를 모집할 때 네. 상사분이 그 적극성을 높이 보셔갖고 아야 너 함 해봐라 라고 하는 순간에 시범팀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그 박 형사님 몇 살 때예요? 형사는 23살 때입니다. 와, 완전 베이비 때네. 너무 애기 때. 와. 아, 그러면 순경 때
때도 사실 그 자리도 이미 쉬운 자리가 아니었네요. 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네. 그럼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죠? 네, 공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체력장 이런 거 다 하고. 네. 그럼 그럼. 그렇구나. 야, 근데 순경에서 이제 경위까지 9년 만에 이제 초고속 승진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보통 한 그 몇 년이나 걸리나요? 순경에서 경위까지 가려면 몇 년이나 걸리나가 아니고요. 네네. 될 수도 없는 계급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88년도에가 만년 순경으로 제대하던 시절에 15년이면 경장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처음 생겼으니까. 불가능이요. 네, 제가 91년도에 순경으로 형사를 시작하고 9년 만에 된 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미라클이죠. 거의 뭐 기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형사로서 강력 반장을 할 수 있는 꿈을 꿔야만이 가능한. 네. 예,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까지 간 게 고마운 시간이죠. 와. 아니, 그러면은 뭐 어떤 뭐 노하우라든가 뭐 이유가 있다면. 그렇지, 그렇지. 저는 도리어 생각하는 게 소수자였기 때문에. 아. 소수자가 경력을 가진 자. 아. 그리고 그 경력을 찾는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아. 네.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저한테 또 다른 승진의 기회가 오고 그다음에 보직을 맡길 만한 네네. 뭐 그것이 되지 않았나. 아하. 강화문 출발인데. 네. 와. 야, 마약 수사팀 팀장도 하셨어요. 이것도 진짜. 와. 아니, 그 뭐 마약 수사팀장도 그냥 발령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순경 시절에 이미 검찰 마약 수사에 파견 수사도 나갔었고. 아, 그렇지, 그래서 초기부터 마약 실적이 괜찮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마약 사범들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연약하죠. 연약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 연약함? 약해 보인다?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예, 약에 의해서 의심병도 많고.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죠.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떠 있구나 사람이. 네네. 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뭐 순경 때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제 그게 좀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마약 팀장을 하겠냐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을 수 않았던 이유가 된 거죠. 해봤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걸 왜 내가 해요? 왜냐면 내 장르가 아닌데 이럴 수 있거든. 예. 아, 그 시기는 제가 2002년도에 마약 팀장을 했거든요. 네. 예. 34대인가? 5대인가? 일찍 가셨네. 기회를 준 것만 해도 고마운 시간이죠. 네.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2002년이면은 월드컵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때는 마약 사건이 별로 없었나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숙제였겠죠. 네, 단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유통 과정이나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해졌겠죠. 옛날보다. 점점 이제 쉬워지는구나. 예. 그러면 혹시 진짜 기억에 남는 마약 사건이나 수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마약 사범과 4박 5일을 같이 잡은 적이 있고요. 네. 왜요? 그냥 잡아둬야 돼서? 뭐야? 상선을 잡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무간도처럼. 예. 나도 뭐 그쪽인 거그 마약 하는 사람처럼요? 예. 같이 하는 사람처럼? 예. 우와! 그래가지고 그 범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아, 그때 당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아니, 그러면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거기에 어찌됐든 그 마약 사범인데 우리 박 형사님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 친해졌어요, 그러면? 일단 그분도 잡힌 상태니까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수사관들 중에 제가 신뢰할 만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도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차야 된다는 자체도 불안했고요. 그쵸? 잘못하면 어디에다 그냥 박아버리면 어떡할 거야. 야, 같이 죽어 이러면서. 하지만 저랑 4박 5일 있은 후에 15일 후에 상선, 정말 몇 킬로짜리를 든 상선을 유인해줬습니다. 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 목숨 걸고 하시는 건데 애국자지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우리가 지금 말로 들어서 이런 것이 무엇보다 이제 마약에 대해서 위험하다, 호기심이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정말 기억에 남는 마약 사범이 가슴에 못을 박고 왔죠. 자기가요? 예. 너무나 불안해서 이제 경찰에 잡혀야 되겠는 거죠. 그리고 유치장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는 거죠. 예. 아, 자기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그냥 묶어버렸네. 이미 그 정도면 한청과 한각에 의해서 두려움이 많은 상태라서. 네네. 경찰서 유치장이 안전하다고 온 거죠. 하지만 가슴에 못을 박고 왔기 때문에 구속시킬 수 없었죠. 네. 그렇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호를 해야 됐군요.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때 부담이 되더라도 구속을 시켰어야 되나. 아, 예. 보호를 그렇게라도 했었어야 되나. 아, 그런 기억이 많죠. 아,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순간인데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나 왜 한 사람으로서 네. 그렇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와 뭐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제주도에 사신다고 그럼 뭐 하면서 지내세요? 강력 형사를 총 30년 했거든요. 네. 형사과장이 되니까. 그만둬야 될 때가 왔더라고요. 저는 관리자나 간부보다는 네네. 형사로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주도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게 형사 30년 동안에 가장 저의 호흡이 돼준 게 여행이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또 여행지에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쵸, 그죠? 그쵸, 그래서 제주도에서 집을 짓고 네. 책이 가득 들어있는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그 틈에 이제 책을 썼고 뭐 그리고 뭐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책은 그럼 뭐 이후에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 뭐 어떤 책이에요? 네. 이야기를 써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수사 기록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당황한 얘기입니다. 어. 우리 저 윤 아나운서님이 축구할 때 당황한 것처럼. 제가 축구하는 걸 처음부터 잘 보셨대요. 네. 몸이 마음대로 안 되고 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 앞에 실수한 이야기, 네. 사람 앞에 멈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아, 예.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구나. 제가 현장에서 만난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네. 그냥 현실을 그냥 그대로 이제 저 활자 매체로 이제 예. 옮기신 거니까 귀한 네. 책이죠. 예. 자, 윤태 오늘은 어떤 문자를 받나요?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열렬이들의 질문 폭격 타임 가겠습니다.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 최초의 여성 강력반장 박미옥 형사님에게 직접 질문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볼 텐데요. 형사님, 뭐 체력 좋으신가요?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 형사, 강력범죄, 수사와 관련된 질문, 또 범죄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 질문 폭격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형사님이니까 강력계니까 그 저기 뭐 사나운 사람 그 저기 뭐 수갑 채워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것 등등 가벼운 것부터 뭐 혹시라도 뭐 메스 들고 이렇게 형사님 앞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등등 있거든요.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세요. 비타민 음료 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오늘의 전문가 박미옥 형사님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타임 시간이죠. 형사 학개론. 자,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박미옥 형사님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드라마 시그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미세스 캅, 너희들은 포위됐다. 그리고 영화 조폭마누라, 감시자들 등등 수많은 작품에서 형사의 현장과 사건에 대해 자문을 맡으셨대요. 네, 이게 이제 뭐 진짜 뭐죠? 가장 첫 번째 저를 그대로 모티브로 한 게 히트 때 고현정 씨. 저 히트 나갔어요 히트. 저 히트 출연했었는데 마동석 나오고. 아 마동석 마동석이 거기에 형사로 나왔어요. 아, 예. 안 유명했을 때. 고현정 씨랑 하정우 씨만 기억하는데. 예, 예, 예. 제가 정남교 연쇄 사건의 특별팀을 데리고 갔던 그 스토리가 그대로 모티브로 들어갔고요. 아 히트.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이. 저의 미제 사건. 네. 그 다음, 너희들은 포위됐다가 제가 강남 강력계장을 갔을 때 신세대 경찰관들과 일해야 되는 고충. 아, 네. 모든 삶이 다 모티브가 됐어. 드라마야. 그 다음, 악의 마음을 쫓는 자들에는 그 프로파일러를 바라보는 형사의 시선. 아~ 그리고 그 형사가 뭐 그 스토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프로파일링 팀장이 된 거죠. 김소진 씨가 맡았던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아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겪었던 것들을 보는 건데. 어린 날에 이제 소수인 여형사다 보니까 네네. 방송이 너무 밀려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경찰청 사람들하고 탈주범에 대해서 알리는 방송을 끝으로 적극적으로 방송을 거부했죠. 그럴 때 이제 경찰청 대변인실에서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자문은 어떠냐. 그때 이제 동의한 게 정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경찰관이
제대로 홍보되는 거. 네네. 그리고 우리 형사들이 제대로 알려지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영화 관계자들이나 드라마 관계자를 만난 지도 한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뭐 형사 형들이랑 많이 친하거든요. 정말로. 와, 그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발 뻗고 편지하는 거예요. 윤태도 월요일 날 푹 잤잖아요. 네. 그 형들이 나쁜 애들 은팔찌 채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히 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드라마 영화에서 형사님이 어떤 자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드라마 시그널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전으로 연결된 형사와 과거의 형사들이 무전으로 연결된 현재와 과거의 형사들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얘기였는데 김혜수, 조진웅, 이재훈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어떤 자문을 해주십니까? 일단 김원희 작가님이 오셔서 저에게 물은 게 당신 가슴에 남은 미제는 뭐냐고 그랬죠. 멋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양천 신정동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 사건, 그게 드라마 시그널의 소재가 된 홍은동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초기 여자 형사 기동대가 출범했을 때 남자 형사들의 그 낯선 반응, 그리고 여 형사들의 고충. 그 다음이 이제 제가 한 30년 강력 형사를 했으니까 20년 전 수사 기법과 프로파일러가 등장한 이후의 수사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 달라졌겠죠. 그럼 진짜 이 자문으로 엄청 풍성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네. 드라마가.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가죠.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퀴즈가요. 자, 퀴즈 드릴게요. 박미옥 형사님은 현재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를 하고 나서 땡땡의 매니저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열렬이들이 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직업입니다. 땡땡의 매니저.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리는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질문 장준이십니다. 으라!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전문가가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주련 인터뷰.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자, 그리고 또 터뷰의 주인공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 최초의 여성 강력반장 박미옥 형사님 2부 시작합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박미옥 형사님이 자문해 주신 드라마 영화가 엄청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이번에 조폭 마누라예요. 이건 2001년 신은경 씨 주연의 영화인데요. 조폭계의 살아있는 전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어떤 걸 도와주셨나요? 이게 워낙 우리는 뭐 좀 코믹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죠. 여행사가 조폭을 만났을 때 조폭이 여행사를 바라보는 시선. 맞아. 예. 근데 보통 약간 좀 밑으로 보지 않나요? 무시하죠. 그쵸. 그래서 어느 두목이 아야 너 몇 년 됐냐 그러니까 저 7년 됐습니다. 우리 박 형사님 몇 년 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아야 우리 세월 곱하기 5다. 그래서 박 형사님은 15년 차 경력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인정을 받기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 한 사건을 갖고 수많은 사람의 꼬라지를 겪잖아요. 네네.
그 세월을 곱해준 거죠. 그 두목이. 와, 그 두목이 인정하니까. 네. 아니 이건 그 두목도 그 당시에는 여영사라 그러니까 낯설지. 하지만 저희들의 위력을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요. 예. 그것도 그 사람의 약간 품격이다. 이런 품격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력계 형사 형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게 아니고. 벌써 이거 기운으로 죽이는 거지 함부로 조폭이 손을 들어 그거 자체는 못한대요. 손을 못 든대. 우리가 뭐 영화에서처럼 뭐 이렇게 뭐 들고 이런 거 하잖아. 그거 자체를 들면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정확하게 알고. 예, 예, 절대 못 든대요. 뭐 야구 빵맹이다 이런 걸 못 든대.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었죠. 박미옥 형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땡땡의 매니저로 활동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땡땡의 매니저,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문제였는데 도착할 문자들 먼저 살펴볼게요. 네네. 정소희님, 제주도 계시니까 혹시 제주도 살고 계시는 가수 이정 씨의 매니저? 크크크크 이렇게 보내셨어요. 어허, 왜 재훈이는? 예예. 쿨의 재훈이도 있는데. 그쵸, 네. 예예. 어, 방선경님이 가수 이은미 씨 매니저 형사님 닮으셨어요 하고 보내셨어요. 아,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머리 헤어스타일과 기운이 좀 비슷하다고 느끼셨나요? 근데 윤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람은 악기랑 똑같다고 은미 누나가 이래 말하는 게. 아, 오, 맞아 맞아. 약간 카리스마 와. 있으시죠. 예. 이무태님, 댕댕이 매니저 강아지 키우면서 제주도에서 편안하게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저 다금바리 매니저라고 그러죠. 네네. 네. 네. 김재견님, 탐정의 매니저 박정민님 드라마 자문 매니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덕화님, 화가 녹색창에서 찾았어요 하고 보냈습니다. 자, 정답은 뭔가요 형사님? 자, 정답은요? 네, 화가의 매니저입니다. 아우.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림 네. 화가의 매니저. 네. 너무 이거 너무 신기해. 야, 이게 뭐 어떤 얘기지? 그러니까 강력계 형사였다가 갑자기 화가의 매니저 그쪽으로 점프를 뛰었어요. 퇴직을 하고 책을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써도 수사 결과 보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아무래도 30년을 회로가 그쪽으로 가 있는데. 네. 그럼 그때 마침 이웃집에 있던 화가 분이 왁구를 갖고 와서. 네. 이 왁구 안에서 낙서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 이 틀 안에서. 예, 예, 틀 그림, 안에서. 예, 그림 예, 그리는 예. 하고. 예. 네네. 예. 아, 그래서, 예.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리다가. 네네. 그림에 빠졌고. 네.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보면서. 네. 아, 이건 또 뭔 세상이지? 네네. 느낀 순간에 또 한마디가 확 들었어요. 네네. 박 반장님은 제가 박 반장으로 불리거든요. 박 반장. 박 반장님은. 네. 글쓰기를 공부해서 할 사람이 아니다. 현장에서 글을 배운 사람 아니냐. 맞아. 그래. 그러니까 파악했네. 또 다른 감정을 느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렇지, 그렇지. 아예 다른 세계로. 예. 그래서 아예 그 작가의 작품 운송, 네. 액자의 리폼, 그다음에 갤러리에 설치 이런 걸 하면서 글쓰기를 놓고 적극적으로 작가의 매니저로 활동을 하면서 딴 세상을 경험하면서 수사 결과 보고에 나오는 단어들을 조금 풀어헤쳐봤습니다. 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셨군요. 그래서 지금 3년째 작가의 매니저를 하면서 매년 많은 전시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와, 전문적이셔 심지어. 그분이 진짜 잘 보신 게 왜냐면 네. 현장 딱 나가시면 거기에서 자기가 빨리 빠른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요. 그걸 해보셨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야. 아. 그 작가와 처음 하방가 액자 가게를 갔는데요. 저한테 너무 낯선 거예요. 당연하죠. 예, 네,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난 지금까지 현장을 가면 폴리스 라인을 들고 어떻게 죽었어 이 말이 나의 첫 마디였는데 하방에 와서 색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고 액자 가게 와서 그림에 어울릴 액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매니저 하가가 그런 거죠. 현장에서 배우라고. 당신은 현장에서 배운 사람이니까. 네네. 그러면 예. 쉽게 빠르게 알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러면 그 화가님이 우리 그 박형사님의 인생 그 색감을 정확히 파악을 했네. 그렇잖아요. 이때 이제 약간 고마운 얘기를 하자면. 네네. 제가 철학책으로 굉장히 형사 생활을 위로받았거든요. 네. 그 철학의 것은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풀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기회를 가지게 된 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야, 예술의 시간을 가고 있구나. 이게 진짜 마음이 예술로 차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정말. 아하. 너무 좋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저기 뭐 어떻게 저 문서에다 사인은 하신 거예요? 계약을 하셨나요? 거의 수업료 내고 받아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
하지만 메디치 가문의 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서로에게 필요 충분한 존재가 되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서로 감사한 존재죠. 그렇죠. 진짜로요. 예. 자, 비타민 음료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형사님 앞으로 온 열렬이들의 질문 폭격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내가 원래 개인적으로 독채로 다 써도 되는데 질문할 게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걔는 왜 쇠봉에 들어갔어요? 걔는 쇠봉에서 왜 나왔어요? 등등. 자, 먼저 주형수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형사들이 잠복근무를 하는 게 자주 나오잖아요. 우유랑 빵을 먹으면서 12시간, 24시간 밤에 잠도 안 자고 잠복을 하는 것 같던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또 잠복근무는 몇 명 정도 같이 하나요? 또 형사분들은 집에 갈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이 속옷을 갖다 주기도 한다던데 제일 오래 집에 못 간 게 몇 박 며칠인가요?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복합적으로 이거 다 연결이 되죠. 네. 형사는 기본적으로 2인 1조여야 되고요. 그렇지. 네, 그렇죠. 2인 1조여야 되고. 그다음에 여형사가 잘 등장하는 데는 위장 잠복이 필요할 때가. 맞아. 네. 영화에서도 그렇잖아. 그래서 가장 형사 초기에 길게 못 들어가 본 첫 기억이 15일간 잠복하느라 못 들어가 본 기억이 있고요. 신창원 수사 때는 8개월간 전국을 돌았네요. 와, 신창원. 신창원 봤어요? 네. 봤어요? 궁금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럼 신창원 봤어요? 신창원의 10명의 애인을 제가 탐문을 해서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자료가 시민들한테 제보 자료, 네. 경찰관한테는 검문 검색 자료, 그리고 이제 제가 추적을 하면서 밝힌 강도 강간 사건, 그걸 이제 확인하러 신창원이가 잡히고 부산교도소에 직접 들어갔었죠. 와,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현장 속도 아니고 완전 가까이 곁에 있는 분이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따가 좀 시간 있으면 저기 뭐야 그 우리 저기 그 윤태진 아나운서하고 지상렬하고 지금 저 박 형사님 인상 차기가 어떤 것 같아요? 예, 좀 검문 좀 해주세요. 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예, 뭐 방송이라고 얘기해서 뭐 이렇게 깎아서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네. 지상렬 씨를 평소 볼 때는 약간 범죄형 얼굴이 아닐까 했는데. 의외로 스마트한 아저씨 얼굴이다.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스마트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님은 네네. 아나운서의 허벅지가 아니고 축구의 허벅지네요. 야. 저한테 허벅지. 맞아. 아, 축구인의 허벅지라고. 많이 좋아졌나 봐요. 네. 예, 예. 아, 근데 네. 그 잠복 근무할 때 막 우유랑 빵 같은 거 막 그냥 먹는 거죠? 아, 우유랑 빵 외에 이제 제일 아쉬울 때가 짜장면이 그래도 유일하게 배달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먹을 수 있구나. 와. 짜장면 배달 들어왔는데 봄이 나서 차는 가야 되고 짜장면 들고 서 있어야 될 때 이런 게 리얼합니다. 그런데 박 형사님 이게 네. 낚시랑 연결을 해보면 이게 꼭 딴짓하면 뭐가 나타나. 화장실 갔다 그쵸? 오면 차가 왜 없고. 신기해요. 딴짓해야 돼. 하도 안 잡히면. 네, 맞습니다. 물개기고 사람이고. 자, 네. 다음 질문 볼게요. 네. 송경호님, 우리나라 직업 중에 경찰이 있고 또 형사가 있는 것 같은데 형사는 형사 시험을 따로 보고 뽑나요? 아니면 형사도 경찰의 일부니까 경찰 공무원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형사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강력계 여성 형사로 지내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경찰관 중에서 형사를 뽑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관 중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출해 오거나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는 곳이 아니라 희망하는 자만 주로 뽑는 곳이고요. 네네. 그런 적극적 의사가 없으면 힘든 곳이다 보니까 여형사로 살면서도 일단 잠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요. 밤새 일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범인이 우리 스케줄을 잡는다. 야, 맞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 매니저가 범인인가? 이 스케줄 잡는 거 보니까 잡아내야겠네, 이놈을. 자. 6118님, 제가 완전 꿈꾸던 강력반 여형사. 강력계라며 위험한 인물도 많이 만날 텐데 살인범, 조직폭력배 등등 싸울 때 크게 다친 적은 없으신가요? 미옥 형사님 너무 멋지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강도강간범을 침입하는 강도강간범을 현행범으로 잡은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범인한테 강하게 깨물린 기억. 그 다음에
뭐 안경은 현장에서 뭐 수없이 깨져봤고요. 청송교도소 출신의 범인들이 전국을 상대로 납치 뭐 택시 강도 할 때 그 네. 범인 잡던 중에 아마 아찔한 순간이 사시미 칼을 들고 있는지 모르고 그 범인의 허리춤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그 범인이 사시미 칼을 그대로 들고 도망을 갔죠. 아! 만일에 도망치지 않았으면 제가 잡는 사이에 아마 옆구리를 찔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찔아찔한 기억들은 제가 도리어 얘기하는 건 형사보다요. 우리 파출소 직원들이 더 위험합니다. 아, 그리고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네, 형사는 준비되어 나가는데. 그렇지, 그렇지. 네, 파출소 맞아. 직원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나가기 때문에 맞아, 어찌 보면 맞아. 형사들보다 우리 파출소 지구대 직원들이 더 위험합니다. 아, 맞아. 형사님들은 일단 A, B, 얘는 네. 뭐 어떻게 되고 얘는 이런 종류잖아 라고 파악을 하고 나가니까. 맞습니다. 지구대 우리 저 형님들은 또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현장에 그 반장님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이렇게 무서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확 다가가는 게 무섭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경찰관 1단 그죠? 형사라는 거 2단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무도 네. 그다음에 격투기 네. 그다음에 이 호신술을 할 때 간절의 격기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배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요. 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예. 어디 깨물리신 거예요? 완전히 손목을 깨물려서 예, 당시 수갑을 놓친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8292님 강력계 하면 카리스마 있고 범죄자들이 벌벌 떨잖아요. 집에 계신 남편분 자녀분들은 어떤가요? 형사님은 집에서도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세요? 아니면 반전으로 애교가 많은 편?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쉽게도 제가 제 집이 있어서 시집을 안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그 7남매의 마지막 늦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집에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어른 행세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야, 저도 네. 저도 누뚱인데 이 누뚱이들이 왜 이 모양일까요? 저도요. 화이팅! 아, 이 누뚱이도 아닌 저기 잔치 국수 안 먹었고, 야, 네. 이거 완전 트라이앵글이네. 좋다. 네. 와. 자, 도빈님. 네, 형사로 살다 보면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모든 상황에 의심이 많고 예민해질 것 같은데 강력계 형사의 직업병 뭐가 있나요? 야, 이거 궁금하다. 일단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약간 산업재해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첫인상은 뭔가 많이 막 뭔가 무서워할 것 같고 그런데 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엄청. 아하. 아 어떤 분이실까 네네. 많이 궁금했었는데. 근데 일단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곳곳의 장소를 연애의 기억보다 범인을 잡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산업재해. 아하. 그다음에 너무 슬픈 장소를 많이 가기 때문에 옷이 거의 검정색 옷이나 네. 짙은 네이비 그다음에 현장에서 오래 있어야 되니까 발 편한 신발 그러니까 곳곳에 산업재해가 있죠. 아니 근데 그 산업재해겠는데 박 형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에서 딱 보면 범인을 잡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런 게 너무 미인인 거야. 그러니까 잘생겼네. 예쁘네. 애는 잘생겼네. 죄는 미운데 애는 잘생겼네. 초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초기에는 범인의 말과 얼굴에도 속아봤죠. 그럼 어쩔 수 있겠니까. 초보자 시절에는 하지만 이제 한 30년 하고 나니까 말보다는 그 사람의 역사를 믿죠. 아 그래 맞아. 예, 그리고 첫 인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쫙 스캔하죠. 액세서리 하나에서부터 신은 신발까지 가지고 성격이나 그리고 추리한 다음에 또 말을 시켜보죠. 아 어떤 시계를 차고 네. 어떤 신발을 신고 이런 것 때문에 딱 보죠. 성격이 그럼,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그냥 딱 첫 모습으로 대충 어떤 사람이겠다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은 보통 다 맞는 편이죠. 아닙니다. 몇 퍼센트요? 그래도 현장에서 조심했던 게 또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네. 어려워. 예. 문자 왔어요. 네. 0309님. 형사님들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만나면 무섭지 않나요? 실제로 섬뜩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어떤 결론을 제가 만난 범인한테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인데 제가 가장 마지막 기억 중에 하나가 서귀포 형사과장 때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40몇 방을 찔렀는데 몇 방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두 방이 12시간이 지난 후에 찌른 거예요. 어머? 그럴 때 이제 제가 프로파일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 죽이고도 확인 사설도 필요 없는 상태에 이 그렇지. 마지막 두 방은 뭘까? 네. 자기 합리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 모든 것이 자기 학심범? 자기 합리화가 낳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합리화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이거 뭐 한 거지? 라고 해서 그거를 자기가 또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죽일 사람을 죽인 거야. 하고 또 한 번 지른 거죠. 이건 이유가 확실한 거야. 나는 잘한 거야. 이거를 자기에게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확신 어린 생각이 위험한지 맞아, 맞아. 제가 현장에서 본 건 주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시면서도 참 30년 동안 하시면서도 진짜 인류애가 사라질 것 같아요. 약간 인간에 대한 좀 실망도 많이 그러니까, 하셨어요. 내가 이걸 떠나야 될까 후회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나 중간에 그냥 그만둘까 형사? 이런 적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초기에는 분명히 네. 그만두려고도 마음먹었고 정서적 혼돈도 많았는데요. 네네. 한 건 한 건 담당 형사로서 처리하는 사이에 내 앞에 것이라도 그래 맞아. 예, 그 마음으로 그냥 30년 한 것 같아요.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거. 네, 김정민님께서 강력계 형사님의 무술 실력 궁금합니다. 다들 싸움을 잘하시나요? 형사님, 홍콩 영화 배우처럼 너무 멋지세요. 양자경. 네네. 사실은 태권도나 유도나 이런 건 거의 대련이에요, 그죠? 그쵸. 네. 그렇죠. 대련이죠. 현장은 격투기가 필요하고요. 나중에는 나이가 약간 들면서 마흔 좀 될 때는 격투기도 힘들 것 같아서 권투를 배웠습니다. 눈이 빠르라고. 권투하면 끝장났는데 저도 권투를 해서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대놓고 싸우는 일보다 빨리 제압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기술 있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련된 무술보다는 격투기, 합기도, 권투 이런 게 더 유용했던 것 같아요. 야생의 그런 게 더 필요하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길어지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네, 빨리 제압을 해야 되니까. 네. 안요샘님께서 옛날 드라마 보면 유치장에 있는 범죄자한테 설렁탕, 짜장면으로 식사를 제공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요즘엔 뭘 먹나요? 야 맞아 그거 있어 윤태만. 야 먹고 시작해. 맞아. 뭐 시켜주잖아. 형사 형, 야 먹어 엄마. 취조 시작하기 전에. 야 먹고 시작해. 정말 설렁탕과 네네. 짜장면은 지겨운 음식인 것 같아요. 배달이 쉬웠던 음식. 배달이 쉬웠던 음식. 요즘은 워낙 뭐 포장이 많으니까. 그렇지. 도리어 MZ 세대들한테 뭘 먹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박 형사님의 그 야 내가 형사 생활하면서 이건 진짜 잊지 못할 음식이다. 와 이거 먹었는데 진짜 눈이 번쩍 뜨이더라. 감사한 음식. 저는 사실 네. 일을 먼저 하는 타입이라 밥을 시키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새벽에 이제 나갔던 후배들이 네네. 범인을 잡으면 보고 전화가 올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밥 시켜 놓으세요. 이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새벽에 잠복하고 그 들어와서 밥 먹고 시작하는 그 일. 뭐 그 밥인 거죠. 뭐. 시켜주면서도. 예. 아 좋네.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 좀 듣고 올게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량률.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뭐 또 광고 나간 사이에 뭐 저분들은 뭐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이거 저거 속 터지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예. 네. 소희님께서 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형사하면서 가장 좋으셨을 때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피해자분이 저희로 인해서 다시 설 수 있다고 말할 때 사실 이 양천에서도 하단에 강도강간을 당하고 정액을 입에 물고 왔던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범인을 잡고 저희가 전화했을 때 첫마디가 형사님 제가 옳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맞아 그 말 진짜 예.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저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실 속상한 사람들은 그거 하나의 삶을 다시 살아가잖아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라는 걸. 박소니님께서 다시 태어나도 형사를 하시겠냐고. 당연히 합니다. 와 멋지다. 진짜요. 너무 멋지다.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박미옥 형사님 저희가 오프닝 때 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형사 박미옥 이게 책 제목이라고요. 제가 살짝 보니까 네네. 여기 표지에 있는 게 혹시 형사님이신가요? 네. 24, 25살의 저 저도 보여줘봐요. 윤태 보여줘봐요. 앞에 계신 분이요? 예. 너무 예쁘고
너무 어리고 귀엽고 너무 신기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이미지로는 엄청 여리여리한 분이 와. 여러분, 저 이거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박미옥.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엔 또 저희가 어떤 전문가와 뜨거운 인터뷰 뜨터브 나눠볼지 뜨거우면 지상렬 홈페이지 게시판과 인별그램 sbs.hub에서 확인해 주세요. 윤태 고맙고 우리 박미옥 형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